자,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최민희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지금 그 우상호 위원장 인터뷰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정차를 잘못해서 국회 오는데 뺑뺑 지금요? 돌다가 와가지고요. 예,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뭔가 좀 성공을 증인 채택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더라고. 아, 네. 아마도 네. 청구를 증인 신청하면, 우리는 물어볼 게 많지만, 네. 좀 희화화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만히 둬도 천공은, 네. 어제 일요신문에서 네. 공개한 녹취록 보면, 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나가라고 했다든가, 종이니 종이니, 네. 뭐 그냥 두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더 놔둬요. 그리고 이상한 거는 예. 왜 대통령실에서 천공을 고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껄끽하면 고발하시잖아요. 말이야. 고발당한 사람 굉장히 많죠. 대통령에서 고발당한 네. 사람 굉장히 많죠. 국회의원도 고발하고 네. 뭐 기자도 고발하고 뭐 이러면서 천공이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네. 하고 있는데 예. 그거 왜 고발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모독 아닙니까? 뭐 서로 친하니까 고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니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뭐, 저희가 사실로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자, 어제 그거 저 보셨습니까? 국민과의 뭐죠? 뭐. 앞에 좀 봤는데, 주로 네. 장관들이 대답하고 내용이 없어서, 네. 뭐, 안 봤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뉴스는 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소통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예. 네. 소통이 아니죠. 일방 통행. 네. 일방 통행 소통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뭐, 자화자찬? 예, 그런 느낌이었고, 네. 굉장히 한가하시다. 예, 그리고 뭐, 연금 개혁, 뭐, 네. 교육 개혁, 뭐, 노동 개혁 얘기하는데, 그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닌데,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 대응해서 재미를 좀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거기서 가장 저도 여러 가지 그 거짓말을 많이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그그 예를 건강보험 얘기는 진짜 뭐라 그랬죠? 뭐한 사람이 1년에 수천 번 가는 분도 있다고요. 그 병원에서 오래 머무는 분이 계시죠. 근데 머물 이유가 있으면 그건 뭐 타당한 거고 네. 머물 이유가 없이 뭐 그렇게 하면 네. 그거는 뭐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 처리하면 되지 뭐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문재인 케어가 글쎄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네. 그거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케어를 부정하는 건 박근혜도 부정하는 거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역사는 보장성 확대의 역사였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 가난할 때 건강보험을 시작해서 사실 그 급여 네. 항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맞아요. 급여 항목 확대가 보장성 확대거든요. 예, 예. 그 보장성 확대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저렇게 용감하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보장성 축소하겠다고 말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보장성 축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실까? 이런 네.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 박정희 때부터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작했던 거 알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왜 저럴까? 그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박근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공주정 마인드에서 백성에 대한 애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B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제부패 뭐 이런 거 해서, 뭔가 할래도 눈치는 봐야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정부는 눈치도 안 보고, 네. 국민에 대한 애정은 없고, 예. 국민이 홍보 대상?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쾌합니다. 근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왜그
말도 안 되는 저런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건강보험을 뭐 정성화 시켜야 된다. 재정이 파탄한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재정 파탄도 안 났어요. 다들 말이에요. 알고 계시듯이 예. 적립금, 건강보험 적립금이 문재인 케어 시작한 2018년에 20조, 지금도 20조 그대로 있고요. 네.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였습니다. 예. 예. 엄청나게 몇 조 흑자 났고요.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엔 네. 보장성을 축소해서 예. 보장성을 60%대로 묶어두면 40% 네. 뭐 30% 이상의 블랭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장성에. 예, 예. 그러면 그 보장성 부분을 혹시 네. 민간 보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 집요하게 네. 정부 관계 당국 자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있고 네. 그 로비를 받은 분이 집요하게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형 보험사들이 다 대재벌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저기 실손보험 실손보험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실손보험이 예. 그 30% 포션을 차지한다고 쳐요, 민영보험이. 네네. 그럼 그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체계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 제가 눈과 관련한 어떤 수술을 하잖아요. 예, 그건 예. 실손보험이 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는 건보재정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실손보험을 하면 건보재정이 네.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냐. 발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초음파하고 MRI 검사가 연간 네. 10% 정도 늘었대요. 그래서 네. 연간 2천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건강보험 한 해 지난해 우리 한 100조 정도 지출액이에요. 개인 부담 예, 합쳐서. 그 0.2%예요. 그 0.2% 개혁하자고 이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해야 될 때는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행위별 수과제 바꿔야 돼요. 행위별 수과제를 하면 검사 한 번에 비용 청구. 네. 뭐 비용 청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검사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껄핏하면 대학병원 가는 이런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이것도 바꿔야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아까 실손보험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이 건강보험 지출액이 합쳐서 연간 20조 내지 30조. 네. 이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개혁해야 됩니다. 네. 사무장 병원 만들어서 사기 네. 건강보험 신청해서 20억 이상씩 받아먹는 이 행위. 네. 이 부정수급 좀 발본색원 해서 네. 특수부가 이런 역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음흠. 그리고 자기는 100억대 재산, 60억대 재산이 있으면서 네. 200만원짜리 월급쟁이로 등록해서 의료보험료 7만원 내는 거. 네. 예,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죠. 자, 의원님 회의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 저기 저 김만배 씨가 말이죠. 네.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이게 이재명 대표를 아무리 털어도 뭐가 안 나오니까 무리해서 네. 주변 사람의 증언으로 이 수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무리한 검찰 수사 때문에 네. 압박감을 느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여러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이재명 대표 탓입니까? 검찰이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괴롭힌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지인에게 아 검찰이 뭔가 네. 자꾸 발언하라고 한다. 내가 허위 조작 발언을 하든지 네. 아니면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놓고도 이재명 대표 탓하는 사람들 국힘 쪽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언론도 이상합니다. 언론도 이상해요? 이상하죠. 언론이 네. 왜 무리한 정적 죽이기 수사라고 지적을 안 합니까? 네. 네, 이건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의 결과로 김만배 씨가 압박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번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의 최측근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네. 사람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네. 김만배 씨가 구속 감옥을 살더라도 나오면은 한 푼도 없이 거의 거덜나게 만들기 위해서 최측근들 수사하고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예전에는 예전에 체안본부 대공분실에서는 인신적 협박과 폭행을 가해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특수부 검사들 기법으로 심리적 압박, 고통, 주변에 대한 고통 이런 걸로 수사를 하는 것이죠. 예. 견디기 쉽지 그래서 서울의 않겠네요. 소리에서만이라도 이게 검찰 특수부의 무리한 수사, 정적 죽이기 수사가 앞으로 어떤 불행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저 의원님 그 국민통합위원장 맡으셨어요? 이번에 당에서요? 아니, 국민소통위원장입니다. 소통위원장? 이게 예전에 디소위원장이에요. 디지털 소통위원장. 어떤 일 하는 거예요, 그건요? 일단 국민소통위원장은 커뮤니티나 댓글이나 그리고 당원들과의 소통,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여론을 위로 올리는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재명 당대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할 것 같, 취할 것 같으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언론이 흔드는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당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민생 행보를 뚜벅뚜벅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돈한푼안 받고 결백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자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싸울 저희들 땐 싸워야 되고, 일할 땐 일해야 되고, 그게 이재명 스타일 아닐까요? 우리 최민희는 매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모시기로 했는데요, 그죠? 네. 오늘 우상호 위원장 인터뷰 때문에 좀 늦게 모셨어요. 아, 네. 좀 일찍 모셔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최민희의 눈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수 있게 저희들이 예. 장치하겠습니다. 자, 네. 회의 잘하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